미안한데 내가 좀 바빠서. 대결로 결정하는 건 어때요? 속건 흔들려. 지웅아, 좀 도와줘. 난 안 되겠어. 오늘 네 요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좋아, 강철아, 네가 붙어. 저기, 난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내 요요는 여기 두고 갈게. 나중에 샤오가 가지러 올 거야. 아, 혼자서 둘이나 이겼어. 어떻게 저렇게 오래 도는 거지? 내가 가서 멈출래.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둬. 왜 이렇게 늦게 와? 카인 아까 내려왔어. 내려가는 거 우리도 봤거든? 근데 너희 뭐야? 여태까지 위에서 뭐 한 거야? 주인도 없이 혼자 돌고 있는 요요 보고 있었다. 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카이의 슬리퍼 기술 진짜 대단하더라. 그에 비해 우리는 워 잠들지 않네. 워 완전 깨졌어. 우리를 아주 박살을 내더라고. 카이는 진짜 마스터야. 실력차가 말도 안 되더라. 진짜 대단해. 당연하지. 카이는 전국 챔피언인데. 끝났어. 우린 그냥 집에나 가자. 뭐? 이대로 집에 가겠다고? 우리 자존심이 짓밟혔는데 집에 가는 게 뭐? 숨은 고수를 만나게 해준다고 했잖아. 경고하는데 거짓말 했다간 가만 안 둬? 그래 알았어. 가자. 이쪽이야? 응, 자 여기야. 젠 아저씨. 젠 아저씨. 여기 뭐야? 숨은 고수가 이런 데 있다고? 그냥 식당이잖아.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야. 젠 아저씨!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카이를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숨은 고수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야? 너 카이하고는 무슨 사이인데? 카이 얘긴 그만해. 내 최대의 적이니까. 최대의 적? 아, 너네 아, 뭐야! 아, 나가 어서! 아, 나가! 아, 저리 아, 나가 빨리! 아, 어디에 아, 들어와! 헐! 저리 가! 여긴 왜 왔어? 숨은 고수를 만나러 왔어요. 식당에 와서 무슨 숨은 고수를 찾아.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 최다 아저씨 만나러 온 거라고요. 젠 씨 여기 없어. 고향에 돌아갔으니까 쓸데없는 짓들 마. 네? 네? 고향에 가셨다고요? 사부님이 떠나시다니. 나 갖고 논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계셨다고. 이런 식당에 숨은 고수가 있을 리가 없지. 속일 생각 마. 자, 주문할 거 아니면 방해되니까 그만 나가. 거짓말쟁이들. 이 세상에 숨은 고수가 한 명뿐이겠어. 힘들다. 아이고. 화장실 상태 봤냐? 완전 돼지우리야.
마스크라도 줬으면 말을 안 해. 냄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다음에 또 이런 거 시키기만 해봐라.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 쉬. 왔다. 조용히 해. 야,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청소? 우리가 청소하러 왔냐? 요요 기술 배우려고 온 거 아니야? 그건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됐지? 맞아. 요요 기술 배워서 대회에 나가려고 이 클럽까지 찾아온 건데 우리 뭐 하냐? 내 말이. 근데 왜 이러고 있냐고. 요새 몸이 영 뻐근하네. 뭐들해? 일 안 할 거야? 사장님, 아니 코치님, 저희는 코치님한테 요요 기술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넘게 청소만 하고 있다고요. 요요는 손에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이러면 저희 부모님께 뭐라고 해요? 그리고 친구나 자식들한테는 너 애인이야?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이에요. 너희 셋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네. 이게 부당하단 거지? 네. 야. 네. 아니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 솔직히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건지 걱정됩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 이해한다. 그런 건 파이어리 요요클럽 조직위원회 산하에 있는 복지민원 담당 부서에 항의해. 그럼 그쪽에서 처리해 줄 거야. 에? 걱정 말라고. 응? 그런 부서가 있어요? 정말인가 봐. 아직은 없지. 저기 코치님,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해요. 솔직히 저희는 코치님 실력도 모르잖아요. 정말 요요를 잘하시는 거예요? 코치님, 부디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사님, 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사님, 안녕하셨어요? 이쪽으로 앉아요. 큰일은 아니고 관장님하고 같이 상의할 게 있어서요. 편하게 있어요. 그렇군요. 말씀하시죠. 오늘은 요요 클럽의 유지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지. 지난 2년간 요요 클럽에 대해 조사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클럽의 사업 현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요요 클럽은 수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관장님, 수익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지난 2년간 대회 우승 경험도 없는 건 문제죠. 그건 이 클럽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투자를 한 건 요요가 스포츠로서 당시 세계적인 트렌드라 생각해서였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포지셔닝에 잘 맞는 아이템이라 판단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클럽이 그런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요요는 인기 있는 스포츠이고 크게 유행할 수 있어요. 심신을 수련하는 데 딱 맞는 스포츠라고요. 자, 다들 모여봐. 너희들이 들어온 지 두 달이 지났다. 열심히 해줬어. 그럼 오늘부터 특별 훈련을 시작하겠다. 야! 아, 코치님, 그런데 저희 요요는 어디 있나요? 뭐야? 달걀이잖아. 더 빨리 움직여. 공은 더 높이. 손 간격 띄우고. 더 높이. 더 빨리. 계속해. 이동. 공은 더 빨리. 좀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빨리 던져. 좀 더 빨라야 해. 높이를 신경 써. 더 빨리. 그렇지. 말하는 거 깜빡했는데 한 명이라도 달걀 떨어뜨리면 다시 청소하는 거다. 관장님, 저희도 처음에는 관장님의 요요 클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할 때 관장님이 클럽을 계속 운영하도록 맡긴 거고 이름도 안 바꿨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안 나오니 저희 입장도 곤란하게 됐어요. 합니다. 저는 선수를 훈련시킬 때 실력보단 자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회사에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좋은 선수들을 뽑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도 있고요. 선발이요? 제가 지난번에 클럽에 갔을 때 회원은 딱 3명뿐이던데요? 실은 그 3명도 팀을 떠났어요. 뭐야? 오늘은 훈련 안 해? 코치님, 죄송하지만 저희 그만두려고요. 대체 왜? 석 달 동안 요요 기술 하나도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제 친구는 다른 클럽에서 전국대회를 준비한대요. 맞아요. 최근에 신인 두 명이 대결하는 영상이 인기래요. 둘 다 기술이 대단하다는데 저희는 달걀만 던지잖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상의한 결과 클럽은 없앨 예정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덕고왕 관장님, 클럽은 이미 회생 불가예요. 클럽 문을 닫는다고 이제 와서 달라질 게 있나요? 하지만... 아, 관장님이 요요를 사랑하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앞으로 요요 클럽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겁니다. 서로 좋게 끝내죠. 클럽이 없어지더라도 회사에 괜찮은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전 다른 일은 못합니다. 파이어리 클럽은 저에겐 자식 같은 곳이에요. 전 이 클럽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일은 사양하죠. 관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클럽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결과를 못 얻었다면 이 일에 안 맞단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당신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전국대회 챔피언이에요. 손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꿈은 물거품이 됐지만 대회에는 꼭 나가고 싶어요. 전 못하지만 제 팀이 이루지 못한 챔피언의 꿈을 반드시 이뤄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수는 제가 찾죠. 믿어보세요. 요요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요요는 세계적인 스포츠예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아요. 좋은 선수는 분명히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지원을 끊지 말아주세요. 절대 실망 안 하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야 하니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오셨어요. 들어가시죠. 네. 관장님, 회의를 해봤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정말요? 그럼 난 다른 일이 또 있으니 자세한 건 자네가 설명해 드려. 네, 그러죠.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요? 일단 앉으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클럽을 공개하는 거죠. 이사님께서 내일 오픈하우스 행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직접 요요 기술을 보여주세요. 학생들이 등록하도록 관심을 끄는 거죠. 제가 직접 하라고요? 네. 관장님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거죠. 회원이 아무도 없으면 클럽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비장의 무기를 쓰세요.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기술들로요. 많을수록 좋아요. 선생님, 농담이시죠? 저 이번 전국 대회에서 우승할 거라고요. 대회 참가는 무리예요. 손목 부상이 다 낫긴 했지만 아직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해요. 평범한 요요 기술은 해도 되는데 어려운 기술을 쓰면 부상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클럽을 위해서 조금만 참자. 여러분은 요요가 애들 장난감이라 생각하죠? 근데 그거 알아요? 사실 요요는 사냥 무기에서 발전한 거예요. 아, 궁금해. 우와!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좀 겁이 나죠? 요요는 1700년대부터 있었어요. 나중엔 일본까지 전파됐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죠.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18세기에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이기도 했어요. 요요를 배우려면 많이 연습하고 연구해야 해요. 기술도 필요하죠. 요요를 마스터하게 되면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지능도 향상돼요. 더 중요한 건 완전 멋지단 거죠. 짜잔! 저 아저씨 이상한 말만 하시네. 이 기술은 슬리퍼라고 해요. 요요의 힘을 온전히 보여주는 기술이지. 우와, 진짜 신기해. 우와. 혹시 관장님 손에 문제라도 있나? 네, 손목이 아프다더군요. 클럽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거죠. 선배님 또 다른 기술이 할 수 있지? 우와. 대단하다. 자, 어때? 요요라는 거 굉장히 멋진 거 같지? 네! 진짜로 멋있었어요. 지금 요요 클럽 회원을 모집 중이야. 너희들도 들어와서 배워볼래? 오늘 등록하는 회원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네. 배우는 건 좀 어려워 보여서 전 안 할래요. 넌? 아니에요. 시간이 안 돼요.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요. 얘들아! 회원을 하나도 못 모았네요. 이제 어떡하실 거죠, 관장님? 그만 가죠. 클럽은 내일 정리될 겁니다. 잠깐만요. 부탁입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회원은 제가 찾아볼게요. 반드시 모을 겁니다. 기회는 충분히 드렸잖아요. 실패한 게 우리 탓은 아니죠. 3일만요. 딱 3일만 더 주세요. 그동안 회원을 못 모으면
그땐 포기할게요, 이사님. 관장님, 열심히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기회는 한 번 더 드리도록 하죠. 하지만 이번엔 꼭 결과를 보여주세요. 좋아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대신 조건을 하나 걸도록 하죠. 전국대회에 나가 상위권에 드세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성적을 내는 게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겁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그럼... 이만 정리하지. 가자고. 들어가세요.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네. 지웅아, 너는 못하는 요요 기술이 없다던데 혹시 토네이도 기술도 할 줄 알아? 그럼 당연하지. 보여줄게. 회전하는 토네이도. 잠깐만. 어? 거긴 동전 좀 주워줄래? 여기. 고마워.